이데일리 TV입니다. 휠라홀딩스, 쌍용 CNE, 호텔신라, 더존비존, 키스트, LG화학, 민엔지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YG 엔터테인먼트,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SK 머티리얼즈, 심텍, 태웅로직스, 이스트소프트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영원무역, 인탑스, 네오이뮨텍, TY홀딩스, 코오롱인더, 현대엘리베이, KT 서브마린 올라왔고요. MTN은 KPX 생명과학, 서울반도체, OCI, 영원무역, 삼천리 자전거, 네이처셀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어떻게 포진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종목이 또 늘어났는데 지금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다음 주는 또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지금 관심주로 올라온 것들이 급락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보니까 그리고 누가 아까 보여주던데 어디 그 수익률 게임 형식으로 하는 코너에 짤이라고 하죠. 짤을 예, 예. 했는데 그 0%가 1등을 하셔서 왕관을 받을 그러니까 왕관을 받기도 민망한 그 정도로 쉽지 그 어떤, 않은 장세라는 거죠. 타 방송사의 코너를 누가 짤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0%가 1등을 해서 그 0%가 1등으로 왕관을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그동안 좋았던 것도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예, TY홀딩스를 해봤는데 좀 덜 올라서 지금 네. 좀 오르면은 때려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TY홀딩스는 별로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Y홀딩스랑 태영건설이 원래 이제 태영건설이라고 되어 있다가 예. 이게 인적분할을 했거든요. 인적 태영건설 아래에 건설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TY홀딩스는 이제 그 자회사의 TSK 코퍼레이션 이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그래서 태영건설이 원래 폐기물 처리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분할을 해서 태영건설은 건설 사업에 그 중점을 두기로 했고 여기 TSK 코퍼레이션은 지정 폐기물 매립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은 뭐냐면 우리 쓰레기 일반적으로 버리는 것들을 일반 폐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지정 폐기물은 우리 일반 폐기물 뭐 아무리 더러운 거 버려도 뭐 닭뼈 이런 거 버려도 그게 뭐 인체에 막 정말 유해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지정 폐기물은 인체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흔히 뭐 저기 막 성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지정 폐기물이어서 지정 폐기물 담당 업체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거 막 아무거나 버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S 코퍼레이션이 지정 폐기물 요거를 처리를 하고 땅에 매립까지 하는 그래서 이 땅을 갖고 있어요.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를. 그리고 수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사업 전부분을 다 영위하는 종합 폐기물 그 처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은 결국에 이제 그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을 허물고 재건축하거나 뭐 재개발로 그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폐기물을 반드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인선이엔티라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인선이엔티. 근데 인선이엔티는 네. 많이 올랐어요. 밑바닥에서. 근데 그 TI홀딩스는 분할을 하고 나서 아직도 그 분할한 첫날의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날 첫날 가격이 32,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26,000원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안 오는 것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요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티어홀딩스 지금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역시 반락을 했네요. 시장 흐름 때문일까요? 이 종목은 가격 전략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이거는 티어홀딩스는 지금 계속 28,000원 벽에 막혀 있네요. 그래서 28,900원 정도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대. 네, 28,900원이 여기가 항상 지금 벽이에요. 네, 여기를 일단은 예, 여기를 지금 뚫지 넘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네.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Y 홀딩스였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코오롱 인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다 안 오른 것만 그냥 밑에서 예. 이제 조금 머리 든 것만 했어요. 좀 안정적으로. 코오롱 인더가 그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이 사업 분야가 일단은 그 5G 케이블이나 고성능 타이어용으로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요거를 만드는데 원래 코오롱이라는 그룹이 옛날에 그 패션 사업하고 옷 만들고 뭐 이런 업체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막 분할되고 막 이랬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이 지금 소재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 타이어 코드를 또 만들어요. 그 금호석유도 이걸 만드는데 그 합성 고무에다가 또 타이어 코드라는 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타이어가 빵꾸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에 더 강화를 시켜주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전기 자동차가 팔리든 수소차가 팔리든 일반 가솔린차가 팔리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어쨌든 바퀴는 다 똑같거든요. 바퀴는. 예. 그래서 그 자동차가 그 올라가면서 요즘에 그 타이어 주들도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동아 타이어나 이런 것들도. 타이어 주가가 타이어 그 만드는 주가가 오르니까 동아 타이어 볼까요? 동아 타이어도 밑바닥에서 꽤 올라왔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많이 팔리니까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이 지금 코오롱 인더 이런 것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타이어 업체가 가장 나중에 지금 올랐거든요. 우리 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그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갈 때 다른 것들은 많이 갔잖아요. 예. 뭐 만도도 갔고 SL도 갔고 그쵸. 엄청 갔잖아요. 이거 예. 보시면 SL도 그렇죠. 지금도 올랐네요 또. 근데 이제 타이어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코오롱 인더도 동아 타이어 차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후발로. 그리고 패션 부분 있는데 패션 부분은 이 골프복 쪽이 좀 돼서 지금 내놓은 게 보니까 골프 브랜드 G4라는 거 내놨고요. MZ세대 겨냥한 골든베어라는 걸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프복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크리스 FNC라는 업체를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예. 이게 핑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업체거든요. 골프웨어 쪽에서 유명하죠. 네, 골프웨어가 잘 돼서 예. 패션 사업도 조금 흑자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어 쪽 살아나는 거랑 그리고 예, 섬유, 아라미드 섬유 소재 쪽 그리고 프리미엄 그 골프복 이쪽 그래서 패션 쪽 전반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어서 밑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느린 거를 좀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이거 한 7만 원, 6만 원 사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6만 원 이상까지 초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이네요. 코오롱 인더였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이것도 어제까지 좋았는데 장 때문에 좀 밀렸거든요. 오늘 다시 네. 어저께 신고가를 박스권을 돌파시켰는데. 좀 때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안 따라줘서 박스권 한 달짜리 박스권을 어제 돌파를 시키는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네. 오늘 좀 아쉽게 다시 반납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박스권 상단 돌파한 그 자리는 좀 지켜내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는 당연히 이거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팬텀이란 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전기 자전거 브랜드예요. 근데 예. 전동 킥보드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정말 배달의 민족인가 할 정도로 지금 배달 업계에 그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 자전거로 배달도 하고 전동 킥보드로도 배달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전동 킥보드 길거리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따릉이 뭐 지방은 약간 이름이 다르던데 그 공유 자전거 있어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 그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다 삼천리 자전거는 알톤 스포츠에서 OEM, ODM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레스포라는 또 있잖아요. 레스포 우리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한강 나가보시면 가족 단위로 타는 자전거족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레스포를 또 많이 사준다, 지금. 그리고 지금 뭐 등교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막 등교를 안 하는 날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것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좋아요, 지금.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차차 그래도 장이 좀 도와주면 그냥 2만 원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뭐 재고 물량 확보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늘 장에서 뭐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좀 빠지다 보니까 4%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상승 탄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까지 받쳐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신규 매수자들은 기회인 것 같아요. 신규 매수의 기회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오히려 장이 좋았으면 오늘도 치고 갔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규 매수자들은 오늘 기회인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거기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뭐 2, 3일 연속으로 급락해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반등이 나온다면 이 15,0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제 17,000원이죠? 17,000원 부근으로 다시 한번 슈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 전고점 어제 찍었던 17,300원으로 제시를 또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합니다. 삼천리 자전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 관심주 확인 또 해봐야겠죠?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거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흐름이 좋아요. 지금 8만 원대 안착하려고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게 두 개의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요. 그 고점을 세 개를 따질 수가 있겠네요. 2015년도에 상장되어서 이 8만 원대에서 6개월을 횡보하다 무너졌거든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2018년에도 한번 실패를 했었고 2020년에도 중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쳐보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거길 뚫어냈어요, 지금. 그걸 뚫고 8만 원을 안착해서 이 지금 2015년도 이 횡보했던 이 구간의 매물만 소화되면 예. 위로 크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증권사 목표 주가 목표 보고서도 10만 원 이상 부르는 데가 지금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10만 5천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란란 시스터즈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어떤 보고서에 란란 시스터즈라고 해서 되게 재밌어서 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란란 시스터즈냐면 리쥬란하고 콘쥬란이 지금 실적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리쥬란 힐러가 필러랑은 약간 다른 거예요. 필러는 많이 대중화됐는데 파마리서치가 처음에 힐러 리쥬란 힐러를 내놨을 때 필러는 이미 시장이 대중화 가격이 대중화돼서 되게 싸진 상태였는데 리쥬란 힐러는 가격이 비쌌어요. 그리고 이게 아파요. 제가 맞아본 건 아닌데 되게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리쥬란 힐러의 통증을 감소하는 것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거든요. 감소 전용 인젝터 리쥬메이트. 리쥬메이트는 9개의 조그만 굉장히 미세한 침으로 놔서 그 원래 리쥬란 힐러를 맞을 때 그 주사기 바늘을 맞는데 너무 아파서 이 통증을 줄여내니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리쥬란 HB도 출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이거 우리 마취제 쓸 때 리도카인 성분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첨가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지금 리쥬란 힐러의 통증 때문에 두려워서 못 맞으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맞기 시작한다. 이게 란시스터즈의 언니고요. 얘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란시스터즈 동생은 콘쥬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둘 다 연어 정액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연어 정액에서 뽑아내가지고 이 다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 회사가 콘쥬란은 무릎에 쓰이는 건데 히알루론산이라고 원래 많이 썼는데 히알루론산 그 눈물 인공액에도 예. 들어있고 그 성분인데. 콘쥬란이 그 이 연어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강릉에 있잖아요. 파마리서치 공장이. 그래서 보시면 거기 뭐 자료나 이런 데 인터뷰 자료나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어를 진짜 잡아다가 거기서 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연어를 하나씩 정액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쌌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대비해서 더 좋은 그 효능이 있음에도 안 썼는데 작년 3월부터 드디어 급여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우리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싼 거고 네. 그래서 그 전에 환자 부담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금이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5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먼저 랜딩을 시켰거든요. 랜딩은 거기 는다는 얘기인데 그 콘쥬란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어요. 환자들이 네. 부담이 없으니까 요거 해달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요거 실적을 이끌고 있고 란란 시스터즈가 요게 계속 잘 되고 있어서 계속 영업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업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파마리서치가 데뷔할 때 너무 고평가로 데뷔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논란. 그게 이미 6, 7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소가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어디까지 이제는 보시나요? 저도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했거든요. 예. 이 8만 원대에 요 그 2015년도에 이 6개월 동안 횡보했던 요 자리. 요 6년 전에 매물만 소화되면 지금 위로 뚫릴 수가 있고 2020년에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한번 균열을 내놨다가 약간 균열이 조금 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두들기는 거라 조금 돌파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버티고 있고 네. 그래서 파마리서치 행보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악성 알겠습니다. 매물들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란란 시스터즈의 활약을 또 지켜봐야겠네요. 파마리서치 오늘 강보합권 8만 700원인데 목표가 10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